오야 오늘 건들고 있어. 오, 오히려 저 차가 지금. 야 스마트하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테슬라가 캐나다에서 자율주행 FSD 베타를 출시를 했어요. 저희는 지금 복잡한 시내 영앤 에글링턴에 와 있습니다. 뭐 공사 현장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좀 정신이 없는데요. 테슬라 자율주행 FSD가 얼마나 혼자서 알아서 잘 운전을 하는지 같이 볼까요? 이제 FSD 하는 거야? 시작하는 거. 와 대박이다. 오호호호호. 항상 그 도로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혹시나 몰라서 손은 좀 가까이 대놓을게. 우와 씨. 스마트한데 확실히? 이 차 전체에 카메라가 여러 개가 달려있어 밖에. 그러니까 그 카메라들이 도로 이제 주위를 인지를 하면서 이 화면에다가 보여주더라고. 주변에 지금 차가 몇 개가 있는지, 사람들이 어디서 지나가고 있는지. 난 전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 놀라워. 운전할 수 있는 속도를 내가 지정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넘어가지 않고 항상 운전을 하더라고.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멈췄어. 와, 사람 움직이네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방문도 그냥 자동으로 간 거예요? 네. 와.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. 하다못해 사람도 개도 다 나오네. 개도 나와요? 방금 개 한 마리 보였는데 산책하는 거? 나중엔 진짜 사람이 운전 안 하겠다. 그러게. 여긴 근데 좀 단조롭잖아. 막 복잡하고 막 공사 중인데 그런 데도 가봤어? 그런 데는 안 가봤어. 가보자. 지금 이 자율주행 FSD가 시내 운전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거기는 풀리지가 않았어요. 이 자율주행이 아니 다운타운은 말이 안 돼. 노숙자들도 있고 막 사람도 막 튀어다니는데 왜 안 되냐면 스트리트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아 스트리트카 때문에? 나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한데 이게 말이 돼 사실? 이런 운전면허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유튜브에서 미래 컨셉카 몇 개를 봤는데 이 핸들을 없더라고. 핸들이 없더라고. 이게 진짜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 모든 게 벌어지는 거 같아. 야 그나저나 오늘 단풍 참 이쁘네. 운전을 안 하니까 단풍도 보이나 봐? 그런 건 있어 확실히. 항상 이렇게 주의는 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주위가 더 잘 보여. 일단 이 큰 도로에서 첫 좌회전을 혼자 알아서 합니다. 박는 거 아니지? 지금 양방으로 아니, 뭐가 여기저기 정신없게 나오나 지금 뭐. 오! 방금 너무 위험해서 내가 멈췄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. 가야겠다. 좌회전 실패. 오, 야, 깜짝 놀랐잖아. 아, 큰일 날 뻔했다. 그니까. 아, 근데 아까 좀 위험했어. 너 방금 안 봐봤으면 그대로 그때가 박았어. 그러면은 촬영하자마자 끝나는 거야. 그것도 컨텐츠긴 한데. 아 그럼 근데 컨텐츠가 컨텐츠라고? 지금 마음 아프지?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을 여러 곳을 오늘 좀 설정을 해놨어요.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곳들 지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가기는 가더라고 어디. 아 진짜로? 근데 집에 가는 건지 어디를 가는 건지 끝까지 가보진 않았어. 와 근데 진짜로 신기하다. 이게 알아서 가네 진짜로. 이제 앞에 공사 현장이 나오는데 이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끼어든다 지금 양보해주면. 이건 양보를 안 하는 거 같은데. 두 번째 스탑이야 지금? 두 번째 스탑. 다시 틀게요. 지금 앞에 콘들도 여러 개가 있고. 잠시만 이 콘들 인지하는지. 야 오히려 건들고 있어. 오히려 저 차가 지금. 저 떨어진 거 말해줘야 되는데. 야 그래도 무사해요. 잘 지나갔다. 야 스마트하다. 대박인데? 이거 얼마 주고 한 거야 이거는? 내가 이 FSD를 추가 옵션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 한 8,000불 정도 줬던 것 같아. 캐나다 달러로. 캐나다에서 이걸 사려면 또 가격이 지금 19,500이야. 와. 1년 만에 두 배가 오는 거야. 이게 궁금한 건
나중에 테슬라 말고 다른 차들도 이런 자율주행 기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테슬라가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, 이게 정말로 그때도 독보적일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. 오 근데 이게 잠시만. 와 이게 항상 얘가 우회전을 할 때, 좌회전을 할 때 급속을 낼 때가 있어. 급발진. 어 야 방금 놀랐잖아.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. 이게 근데 아직 베타 버전인지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약간 실험주의 역할이에요. 저희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는 거죠 테슬라가. 약간의 마루타 느낌이구나.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? 운전자의 책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더 좀 안전히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인지를 하고 좌회전을 합니다. 근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갈팡질팡하네요. 사람들도 좀 많이 보이고 정신이 없어지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. 스탑사인에선 잘 멈췄고 이제 앞에 트럭이 오고 자리가 좀 없네. 오, 잘 지나가네. 자신이 있어. 그래 뭐 누굴 비교하면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알아서 잘 가네. 그러게. 참고로 FSD 베타 버전은 10.69.2.3 이에요 이게 현재 오늘 촬영 날짜. 와. 근데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막힌 게 뻔히 보이면서 왜 여기로 왔지? 옆에 차가 있는 걸 인지를 했고. 아, 나 감각. 근데 넌 지금 기다려 맞지 마. 저기 벽이 있는데 왜? 벽. 지금 야 멘붕 왔네. 멘붕 왔어. 일단 제가 좌회전은 깜빡이를 켤게요. 옆으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엑셀을 좀 더 밟아줄게요. 지금 여기 방금 속도가 30이었는데 그거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. 방금 맥시멈 30 사인을 받고 속도를 30으로 조절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앞에 길에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지금 헤매는 것 같아요. 비보호 좌회전. 오케이. 일반 사람이 하기도 어려운 건데 차들이 없으면 알아서 잘해. 이거 최첨단인데 확실히 이 정도면? 지금 저희는 이 앞으로 직진을 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기 앞에 길이 막혀있는 게 보여요. 얘도 분명히 카메라로 보일 텐데 얼마나 빨리 차선을 바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인지를 했어요. 와 참 빠르다 이거는. 괜찮다. 저기 앞에 콘이 있는데 저걸 잘 갈 수 있을는지 보겠습니다. 아, 여기서 잠시만. 여기 오, 지나갔어. 지나갔어. 이게 오토파크도 있네. 신기하네. 야, 이게 주차가 되는데? 알아서 주차를 하네.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? 네.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드나 봐요. 완벽주의자. 그러게. 아, 와우. 다음 목적지로 한번 가볼게요. 인지를 했는데. 야, 아, 나 이런 거 깜짝깜짝 놀란다. 근데 이 모든 걸 지금 이 테슬라 차가 밖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주변을 보면서 가는 건데 혹시라도 카메라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작동을 안 하거나 눈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래서 시야가 가리면은 그때도 운전을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해. 진짜 예쁘다. 코너링은 사람보다 잘한다. 깔끔해. 숨숨. 지금 여기 앞에서 차가 오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멈췄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차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되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같고, 아니면은 좀 이렇게 차가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. 내가 느낀 거는 끼어들기나 이런 것들은 초보 운전자보다는 훨씬 잘해. 확실해. 운전 실력은 좋은 것 같은데 좀 판단력이 느리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진짜 운전 이렇게 승차 가면 뭔가 되게 노련한 운전자가 모험택시야 진짜. 딱 들어가는 건 문제없이 들어가는데. 느리게 간다고 뒤에서 뭐라고 하네요.
제가 저번에 운전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오니까 이게 더 이상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으로 바뀌었어요. 아직까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베타 버전에서 FSD를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는 없나 봐요. 여기서 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.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데 놓쳤어요. 지금 FSD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오토파일럿이랑 FSD랑 뭐가 차이점이야? 오토파일럿은 그냥 내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도움을 주는 서포트하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항상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보이는 차선에 맞춰서 가기는 하는데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닌. 근데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FSD 베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. 그러니까 뭐 주차까지 하더라.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. 확실히 이렇게 차선에 딱 맞춰서 가는 이 기능은 완벽하다 진짜. 자기 눈앞에 보이는 한에서는 완벽하게 해내는 것 같아. 와, 이 백화점인데. 와우. 야, 씨. 그러니까.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. 지금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. 자기가 설정해놓은 길을 안 따라가고 새로운 길을 자꾸 만드네요. 미안해. 지금 저기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차선을 넘어가지도 못했어요.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. 서버렸어. 못 들어가. 미안해. 근데 내가 그 뒤에 있는 차였어도 화날 것 같아. 운전하다 말지? 이런 느낌으로.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자율 주행이 얼마나 혼자 알아서 잘 운전한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주변 사물을 굉장히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. 그래도 아직 사실 얼마나 안전한지 좀 믿음이 확실히 가진 않아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사물들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. 한번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으로 보시죠. Let's go.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거. 테슬라 앞에서 공놀이 조심하세요. 오! 방금처럼 작은 물체, 저 아이스박스 같은 사이즈까지는 인지를 못해요. 제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. 네, 다음은 타이어인데 이거는 차에 부딪히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. 출발하겠습니다. 굴러가는 타이어 조심하세요. 야, 킨 거 맞아? 켰어. 작동 중이야. 사람인지 인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. 방금 이 사이즈가 어린이들 사이즈거든요. 인지라는 것이 다행이네요. 이제 마지막 단계는 제가 한번 갑자기 딱 뛰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또 최대 출신이라서 점프를 또 하면 되니까 한번 잘 찍어주세요. 야, 천천히 와! 천천히! 여기가 원래 30km가 맥스인데 다치면 안 되니까 20km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꽤 빠른데요? 그래도 알아서 멈췄어요. 야, 와, 대박이다. 아, 너무 미드뮤직스러운데요? 네. 일단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. 움직이는 사물은 확실히 잡는 것 같은데 서 있는 거랑 이제 낮은 것들 있잖아요. 아, 그런 거는 맞아. 조금 잘 못 잡아요.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불렸는데 못 잡는 거는 이제 조그만 강아지들 못 잡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은 완벽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.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갑자기 움직였는데 반응하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오늘 테슬라 자율주행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